검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성도가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응? 또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내가 온 것은 또 그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의하게 함이라 뭐 그리고 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 안에 있다. 아니 목사님 이걸 다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얼른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또 이렇게 가정의 식구들끼리 불화하게 하고 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안에 있다. 아 이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직역으로 하지 말고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찬찬히 왜 그러셨나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혹시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 이해가 잘 가시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은혜를 받고자 준비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또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순전히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이제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꽃피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본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걸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즉 현상적이고 외적인 평화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실로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검을 주러 왔다. 그럼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 뭡니까? 사람을 베고 하는 칼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칼입니다. 예. 근데 그 검은 진짜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이 바로 검으로 여기서는 표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은 메시아의 임하심으로 야기되는 그 영향력과 결과들 중에 하나가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 투쟁일 것임을 밝힌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얼른 들으면 아 우리 가정에 파탄 내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잘못 이해하시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이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박해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오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집안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는데 아들은 불신자라서 그것을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서로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거는 이제 서로 우리는 그중 한 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한 사람을 주님을 안 믿고 해서 서로의 의견 다툼으로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의는 당신을 신앙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임을 가르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얼른 들으면 그러면 효자는 어떻게 됩니까? 또 효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를 효다, 효자, 효녀 그렇게 잘 섬기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당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걸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라에 보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혈육 간의 사랑,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필레오란 말을 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원 높은 신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랑은 아가파오란 말을 써요.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가족 간의 애정을 넘어선 절대적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주로 이 영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그리스도 자신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관례에 따라 죄수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즉 그 당시 십자가는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또 죽음의 아픔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희생과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동참하는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한부적인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 그리고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참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되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는 다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며 또 재물을 바칠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주 안에서 거듭 태어날 것이고 재물과 시간은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죽이는 살상용 전쟁 무기입니다. 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고 한쪽을 죽여서 비로소 승리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 하나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함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칼에 함축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날선 예리한 검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 검이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오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치료 불가능한 영적 대환자요, 예수님께서는 치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대의사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날카로운 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장된 평화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던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반목하고 대립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무슨 가정 파괴범입니까? 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화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정의 위장된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데 아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 가정이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가정이 겉모양으로는 화목하다 하더라도 그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슬픔입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영생의 나라로 가겠지만 아들은 죽어서 멸망의 나라로 갈 때 그 슬픔을 외면하고 현재의 가정적인 안락만을 도모하는 위장된 평화일 뿐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격렬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이 치닫고 치받고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랍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싸움터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이 땅의 싸움을 대신해 싸워야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비록 고통은 따를지언정 패배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검, 그 말씀의 검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검은 어떤 힘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녹슬지 않는 날성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검으로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검을 넘겨주셔서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과 이웃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된 사실을 아십니까? 또 이 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아십니까? 이 검은 신앙의 선조들의 손에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검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수필 중에서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눈이를 똑바로 걸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눈이를 걸어갔습니다. 한참 걷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국이 삐뚤삐뚤삐뚤삐뚤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발꽃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역시 삐뚤어진 저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똑바로 간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저의 발자국도 삐뚤삐뚤삐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발자국은 삐뚤어졌어도 절대 목적지만큼은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탕자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일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더러워진 몸을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행동이 없는 깨달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고 있는 세계 각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의 발자국이 탕자처럼 삐뚤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반기시고 계십니다. 또 항상 여러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